네, 안녕하세요. 민선 8기 100일 기념 특집 방송 100일째 만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옆에는 민선 8기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벌써 취임 100일을 맞이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뭐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민선 8기 하면 떠오르는 게 이 비전인데요. 이 구청장님이 해석하는 이 비전의 뜻과 앞으로 구정 방향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선거 과정에서 가급적 많은 분을 뵙기 위해서 뚜벅이 유세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 국민들께서 저게 제일 많이 해주신 말씀이 우리 광진의 발전이 뒤처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런 대로 뭐 당신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초심을 지켜라.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전, 두 번째 소통, 이걸 묶어서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 광진이라는 민선 8기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명찰을 차고 있는데요. 이 명찰을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약속의 징표로 지금 차고 있습니다. 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명찰을 차고 계속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이제 민선 8기 비전처럼 우리 광진구를 좀 더 발전시키고 열심히 소통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또 많이 듣고 많이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 배우고 또 우리 직원들께도 배워서 우리 광진구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좋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소통을 중요시 하시면서 광진구 곳곳에서 소통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100일을 맞이해서 구민분들이 구청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요. 함께 보시죠. 김경호 광진구 청장님의 취임 100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 능동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혼자 지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광진구의 많은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나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에 우리 홈페이지에 1인 가구 포털 뭐 이런 걸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충분히 정보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그걸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또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이렇게 실현하는 그런 양방향 소통 체제를 우선 구축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우리 청년 복지관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청년 종합 복지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도 얻고 필요한 지원도 받으시고 또 서로 교류도 하시고 그런 종합적인 복지 기능을 하는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그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 도시계획을 사업들을 통해서 질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취임하신 후에 손님도 많아지고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전의 상황으로 회복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가장 필요한 게 저희들은 이제 금융 쪽 지원 이런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규모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광진 사랑 상품권이 정말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 우리 상품권이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대할 생각입니다. 또 우리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땡겨요 앱이 있는데요.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들께서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구민분들의 아주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또 소통하면 우리 직원과의 소통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사실 직원분들도 청장님을 참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구청장님께 궁금한 점 130개 정도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잠시만요. 네, 정말 많은 질문들이 준비됐습니다. 먼저 이 앞에 색지로 된 질문을 한번 뽑아볼 텐데요. 네, 네. 연두색으로 보겠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구청장님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밖에서 굉장히 피곤하다가도 집 문턱만 넘어서면은 완전히 그 피로가 풀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뭐 얼굴이 꺼매졌다 뭐 어쨌다 뭐 하는데 집에서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하얘집니다. 집에 가는 게 저는 집에서 쉬는 게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네, 아주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죠. 네. 제가 하나 뽑아봐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네, 그럼 저는 이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구청장님의 애창곡이 궁금합니다. 좋아하는 노래는 사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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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필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제 좀 뭐랄까 앞으로 더 연습을 열심히 해서 우리 좋은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그 노래를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한번 들려드릴까 이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조건 맞나요? 예, 무조건입니다. 와, 맞습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예. 나중에 나중에입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예, 예. 나중에 한번 생음악으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포스트잇에도 저희가 많은 질문을 준비해봤는데요. 청장님의 MBTI 유형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네. 혹시 MBTI 해보셨나요? 저도 이제 뭐가 궁금하신지 좀 미리 컨닝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 보니까 MBTI가 많았고요. 이 앞번에 친구들 몇 사람 만났는데 거기서도 젊은 친구가 저한테 MBTI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바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제 성격 유형이 ESFJ-A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우리말로는 집정관형이랍니다. 집정관. 최고 지도자. 이걸 집정관이라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이 집정관에다가 보다 더 민주적인 요소들을 더 많이 넣어서 민주주의에 맞는 그런 구청장 또 집정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 처음 해봤습니다. 네. 네, ESFJ가 나오셨고요. 네. 네, 질문들을 보다 보면은 아까처럼 뭐 강아지 대 고양이, 밥 대 빵 이런 밸런스 게임이 참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하나의 인생만 살 수 있다면 아빠 김경호 대 구청장 김경호 하나 둘 셋. 아빠 김경호. 아빠 김경호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볼게요. 구청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33년 이상을 공무원으로서 살았는데요. 그 당시 아빠들이 거의 다 그랬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제 우리 가족보다는 일에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요즘 말하는 그 워라벨 이걸 정말 잘 지켜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 더 충실한 그런 김경호가 되겠다 또 아니면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적인 면모까지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특별 방송 100일째 만남을 진행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좋은 친구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덕분에 100일 무사히 잘 달려왔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마음가짐, 이 자세, 태도 절대 변하지 않고 임기 마치는 날까지 정말 항상 소통하면서 늘 올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시면은 그 값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민선 8기 그리고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취임 100일을 축하하는 특별방송 100일째 만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함께하는 4년간의 광진구의 변화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